제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아미분들은 되게 낮은 아침인 아미분들도 있을 거고, 공연 끝나고 정신없이 집에 돌아가는 아미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 시간대가 이 시간대밖에 없어서 브이앱을 켜게 됐어요. 노래 틀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뭐 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요즘 그냥 요즘에 뭐 하나 얘기하자면 어제 남준이 형이 방송에서 바이올린 얘기했다고 해서 네, 하고는 있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이번에 사진기 안 들고 왔어요. 뭐랄까, 이번에는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호텔에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혼자 그냥 잠도 많이 자고 노래도 듣고 뭐 오랜 연습은 안 했지만 바이올린도 들고 와서 띵가띵가하고 아미가 생각하는 그런 막 엄청 거창한 곡을 연주는 되게 아직 못하지만 언젠가 꼭할 거예요. 아, 저 작년에는 파리에서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슬펐는데, 오늘 파리 목 상태 좋게 잘 콘서트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아, 곡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곡을 완성시키지는 못하지만, 1절까지밖에 못 만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곡을 많이 만들어보고,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보려고 많이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되게 곡에 대해서 많이 더 폭이 넓어진 것 같고, 시간만 되면은 어떤 한 곡을 완성을 시켜서 공개를 할게요. 이거는 테라플루. 내일 또한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파이팅 해야죠. 자, 9,999개나 달렸어요. 이거 분명 요즘 클래식 노래 많이 들어요.
하나씩 되게 많이 듣고, 최근에 조성진 피아니스트 그분 영상 많이 찾아보고, 그분이 쇼팽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도 들으니까 되게 좋고, 뭐 치시는 거를 들었는데 되게 많이 엄청 멋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간만 맞는다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Can you show me the light? 이슬라이브 하고 싶은데, 저는 이번 투어에 와서 술을 한 번도 안 마셔서 아직 공연도 남아있고 목이 또 다시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스타디움 콘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풀어주세요. 저 이번에 콘서트 할 때 디오니소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디오니소스로 시작을 할 때 그 테이블 밑에 이렇게 저랑 호비 형이랑 이렇게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영어를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있지만 해석을 못해서 잘. 영화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 향수라는 영화 봤고, 그리고 그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시사회를 못 가는데, 최근에 이제 우시기 형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거 엄청 재밌다고 형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면 그거 꼭 보려고요.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라고요? 저 아미 좋아해요. 좋아 죽어요. 여기 팬분이 같이 노래 가사 만들기, 2번 태영 오빠의 사진 촬영 노하우 전수, 3번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나누기, 4번 피아노 연주하기, 5번 목 때리기, 6번 나라 수도 이름 공부하기, 7번 그림 그리기, 8번 노래 부르기, 9번 게임하기, 10번 요리하기, 11번 책 속 좋은 구절 읽어주기, 12번 스토크 풀이하기, 13번 보드게임,
14번 컬러링북에 색칠하기 15분 사실 아무거나 다 좋아요 하트 하트 보내주셨는데 오 근데 여기는 피아노 연주가 안 돼요 같이 노래 가사 만든 같이 노래 가사 좋아요 멍 때리기 저 요즘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아. 요즘 관심 있는 웹툰이나 드라마 그림 그리는 것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라마를 요즘에 안 보고 그림도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잘 안 그리는데 웹툰? 웹툰도 그 예전에 한번 그 발레에 관한 웹툰 제가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정말 좋았어요. 최근에 작곡한 거 있나요? 네. 되게 네. 한 네 곡? 세 곡? 네 곡? 있는데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제가 올릴게요. 좀만 기다려줘요. 지금 혹시 전 지금 제가 카페 보고 있을 테니까 글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답할 거 있으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오빠 뒤에 콜라 귀여워요. 맞아요. 근데 밥 먹을 때는 콜라를
한국 오면 먹고 싶은 한식. 꼬막 비빔밥. 꼬막 비빔밥 맛있어. 콘서트에서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팬들의 모습. 저는 그 메이켈라잇이랑 그리고 소우주 때랑 그리고 윙즈 때 한때 같이 쳐주시는 거랑 그리고 이거랑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저에게 정말 고맙고 되게 소중한 편지를 써주신 분이 계신데 팬분이 방금 진짜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빠들 전부 전에도 글 한번 썼었는데 그동안 과거 현재 미래 얼마나 힘들었던 저에게 진짜 보지 못했던 웃음을 선물해줬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가수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것 때문에 이 말, 이 글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가수하는 게 정말 뿌듯해질 정도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오빠 있잖아요. 팬미팅 조금만 스포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 제가 진짜 입이 간질간질 하거든요. 저는 스포하는 사람이니까 네, 스포를 하자면 저희 곡 정말 신박한 곡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뭐야, 얘 좋아 보인다고요? 계속 놔둘 거예요. 또 뭐가? 야, 오라버니 콜라 그만 드십시오. 오빠요, 좀 콜라 너무 많이 드시는데. 맞아요. 근데 어떡해요? 근데 진짜 끊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진짜 끊을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먹어요. 제가 왜 먹냐면 그 톡 쏘는 맛 때문에 먹는 건데 이젠 진짜 끊을 수 있어요. 햄버거 끊었다는 말 사실인가요? 그거 취소된 지가 언젠데요. 제가 최근에 또 쉑쉑버거 먹었습니다.
자. 맞아요. 남준이 형이 곡 하나 스포했어요. 그앙 이라는데 맞아요. 저 한국을 배우고 있다라고 이제 해외 아미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잘 짚어졌죠? 노래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서 그냥 노래 틀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곡을 추천해 주라면은 저 카사블랑카 OST 너무 좋아요. 제가 멤버방에 내방올 사람이라고 보냈어요. 과연 아 저 옛날에 어떤 이제 만원대 작은 눈의 요정 슈가라고 있어요. 슈가 형이 없으면 좋겠다. 슈가 형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 90년생인 아미분들 이해하실걸요? 이 노래 아실걸요? 만화 좋아하셨던 분들 다다다다 아니면은 있을까요? 이 노래 하나 좋아요. 아, I know you think I got it all figured out. I walk around with my head's in the clouds. I'm just a boy with this heart pouring out. I wish that you could see the pain that I've seen. All of the times I spent being naughty. Hope you know that it's not always happy in my head. Cause I don't know the perfect road to go down. I trying my best to be okay. Trying my best, but every day it's so hard. Holding my breath, holding my breath. All of the words I want to say from my heart. I only know it's kind of true. Money pair, I do. If you really want it, I can let you inside. It's been so long and I've got nothing left to hide. You believe me if I told you that I got lost. 무슨 노래야? 이건 now it's time to let the curtains unfold. Tell all the stories that I didn't want to. Let it out so I am burning my soul. Won't stop. 아침에나 아니면은 그냥 the perfect road. 되게 그냥 노래 좋아. 노래 듣고 싶을 때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좋아요. Trying my best. Trying my best to be okay. Trying my best, but every day is so hard. Holding my breath till I can say all of the words I want to say. My heart. 제가 볼 때는 정국이가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지민이. 지금 둘이 놀고 있나 봐요. 아까 영상 찍은 거 봤는데 엄청 웃기더라고요. 혼자 방송하는 게 되게 예전에는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 한 지 좀 되니까
혼자 방송하면은 어떻게 재밌게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니까 혼자서 어떻게 재밌게 많이 하지? 이런 그냥 진짜 혼자 있는 것처럼 혼자 막 연기해야 되나? 혼자 막 상황극 놀이나 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 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명대사 몇개 따라하고 먼저요. 40분 동안 한게 없지만은 또 많이 올 거예요. 약속할게요. 마지막 곡.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哎。저 이렇게 바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자시오. 저는 잘 하겠습니다.